어제에 이어서 총선 사전 투표율 31.28%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좀 더 자세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? 네, 일단 어제와 그제 이틀간 실시된 사전 투표에는 1,385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참여를 했습니다. 사전투표장에 가신 분들 다수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들 하시던데요. 정치권에서는 지지층 결집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. 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거 이미 지지 후보를 정한 유권자들로 볼 수가 있겠죠. 여야가 나란히 각 지지층들이 결집했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겁니다. 이 앞선 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있었죠. 이 직전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19%포인트나 오른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대승했지만 전국 단위 선거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년 전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. 사전투표가 시행된 이후 세 번째 총선인 만큼 제도 자체의 정착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여야는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. 전략입니까? 네, 그리고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일단 서울의 사전투표율을 사례로 보면요. 32.63%입니다. 예, 지난 총선보다는 5%포인트, 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1%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. 예, 서울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. 여당은 이 당의 사전투표 동요에 지지자들이 화답한 거라고, 또 야당은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투영된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. 이 양쪽 다 속내는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. 예, 국민의 입장에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추세상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지지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에 좀 나서줘라 이렇게 이끌려는 의도라는 겁니다. 그럼 반대로 민주당은 지지자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낙관해서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는 거를 막겠다는 거겠네요. 맞습니다. 민주당은요, 최종 투표율을 70%가 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은 최종 투표율이 66%였던 4년 전 총선보다는 높았고 국민 77%가 참여했던 2년 전의 대선보다는 낮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주 사전 투표율 목표치로 31.3%, 총 투표율로 71.3%를 제시했는데 실제 사전 투표율과 0.02%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. 21세기 이후 총선 중에 가장 높은 70% 투표율 호소드리는 의미입니다. 민주 승리의 상징인 1과 3 수치를 대입해서 반영한 수치입니다. 국민의힘에선 아직까지는 최종 투표율에 대해서 특별한 수치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최종 투표율 70%가 될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채림 기자, 잘 들었습니다.